그래. 그것도 놓고 시계 풀고 팔찌 풀, 금팔찌 풀고 금목걸이 다 풀고 없이 보여야 또 TV라도 하나 주지. 자 우리 네, 오디션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입 각설이 신입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에?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이크 빼고 약도 가라. 약도 가라. 갈 약이 없어. 이런 것도 신입은 이런 것도 없어. 없는 거야. 아 그래? 아 있어? 약도 가라 봐야 되지. 마이크 걸고 지금부터 오디션 우리 신입 품바 강팔 품바가 북공연 신입생입니다. 이제 생전 각설이하고는 거리가 먼데 오며 가며 어깨너머로 배운 북공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앞에 형님 형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오. 힘내라고. 자, 그래. 잘해야 돼요. 긴장하지 말고. 그래야 각설이를 시킬지 않을지. 우왕청심은 하나 먹고 해요. 우왕청심은. 괜히 또 쓰러질까 겁나니까. 자, 우리 신입 품바 우리 북공연 올라갑니다. 박수! 이야. 이제 감독님들 적을 때 돌아온 강팔이 오디션을 보다 이렇게 다 멋지게 해요. 보람아 저 모니터 켜줘. 그래 안에 들어가서 술도 한잔 벌고 그래요. 자 이제 노래 오디션 두 번째 2차 면접 2차 면접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품바 광팔이라고 합니다. 많이 떨리는데요. 못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이런 무대에는 제가 처음 올라오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노래 한 곡 하라고요? 한 곡만? 무슨 노래 할까요? 예? 내가요? 원래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왕조 가지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 또 품바님 한번 오시는데 너무 신기. 안녕하세요 신입 품바 강팔이에요. 저 오늘 오디션 보러 왔는데 제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핫다니님 반갑습니다. 네. 첫 곡은 네. 가지마 한 곡 해보고 네. 일반 노래 해보고 네, 네, 네. 두 번째는 각설이 타령 한번 해보고 그러면 괜찮겠어요? 네네네. 첫 곡만 일단은 목을 네. 풀기 위해서 조왕조의 가지마 우리 신입 품바 우리 네. 돌아온 강팔입니다. 근데 저 지금 텔레비 나와요? 네? 텔레비 지금 텔레비 전국으로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전 세계로. 잘해야 된다. 외국 사람이 댓글도 할 수도 있어요. 네. 선배님들이 뒤에 보고 있으니까 떨려가지고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요. 네. 떨려. 잘할 수 있을지. 노래를 갖다 야 이 노래 안 되겠다 이 노래 안 되겠다 잘하는 걸로 골라 잘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음을 잘못 잡았는가 봐요. 야 누나가 춤추러 나오는데 씨 어머 노래 그닥으로 하면 누나 춤출 맛이 나갔어?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아가지고 아니지 그럼 누나가 누나가 좀 알려줘 안동역 하라고요? 야 그러면 혹시 저도 자랑을 이런 거 나올까요? 혹시 안동역에서 정 누나 불러달라니까 불러줘 뭐 네. 누나가 또 많은 사람 타와 빌려갖고 너 줄지 않아? 너무 신나는 거 그걸로 좀 한번 그래요. 신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하겠습니다. 꽃바람 타 원래 꽃바람 타고 야 그건 안 되고 돌아왔네요. 그냥 안동역에서 해 그냥 아닌가? 바람에 날려버린 알겠습니다. 네 잘할게요. 이번에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야 그래도 괜찮게 하는가 봐. 아 그래요? 사람이 네 명이나 왔어. 아 그래요? 남자 하나에 남자 여자 하나에 또 가운데 또 아가씨도 왔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디션을 보고 있거든요. 네, 분발하려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연락을 취하다가 우리 이태백 분발님이 한번 와봐라 해서 오디션 보러 왔는데 많이 떨려요. 이번에 또 각설이 하려면은 각설이 타령을 한번 그렇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각설이 네. 오디션에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각설이 타령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각설이 타령 제가 하던 거 그거 그걸로 원래 하던 게 있어요? 그걸 달라고 하게? 네. 원래 하던 게 있어요? 아니, 집에서 연습 제가 아까 드린 거 그거 아 연습했는 거 네. 장타령이란 거 예예 네, 그 그리고 힘든데 되겠나 모르겠네. 혹시 이 노래가 끝나면은 유튜브 감독님들은 제 멘트를 끊지 마시고 꼭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각설이 세 번째 이제 면접 세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북 쳤는데 북은 통과했고 두 번째 노래 일반 노래를 이제 안동역에서 불렀는데 이제 그것도 통과했고 이제 장타령
각설이 타령 여기서 탈락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심사위원이니까 나중에 내가 마이크 잡고 물어보면 잘했다 그러면 박수 치고 이제 못했다 너는 그냥 각설이 하지 말고 그냥 그 고물 장사나 해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박수를 안 쳐도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뭐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줘요. 아셨죠? 예, 그래. 자, 장타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장타령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통과했다. 더 형이 팁 주려고. 예? 지금 심사 중인데? 이리 와보라 그러는데요. 왜요, 형? 채용할까요? 야, 그래. 예, 그래. 너 저 형 때문에 살았어, 너. 맞습니다. 이거 저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니가 왜 가지고. 아, 내 보물이니까. 아, 형님 고마워요. 아, 그래요. 이제 그,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았네. 아, 그래요? 네,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정양 이제 형님이 어이구 또 감사합니다. 또 주네. 2만이나 받았어. 어이구. 세 번째 무조건 통과했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우리 돌아온 강팔이 이제 신입 면접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4차 관문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입이 제일 잘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제일 잘하는 걸로. 나요? 응. 밤일 빼고 이런 밤일 이런 거 빼고 뭐 안 시켜봐요 그냥 네. 오디션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구 마지막 이제 후 공연 했고 장구 공연 나 스텝 뭐하냐 장구 안 갖다 놓고 여기에서 올려주세요. 응. 그럼 혹시 저 유튜브 촬영 중인가요?
촬영 좀 해주세요. 촬영 좀 해주세요. 방금 말 있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각설이 장타령은 한 달 전에 작곡하신 우리 김종택 품반님께서 남기신 곡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기리면서 제가 노래한 곡 했습니다. 각설이 장타령을 남기시고 떠나셨네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난장 생활을 벌써 20년 다 돼가다가 은퇴해갖고 내가 오늘 입사한 거 맞지? 네, 19년 하고 1년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진짜 여기 잘하면은 여기 팀에서 채용을 해준다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높여주세요. 그래요. 잘하라고 얼마 전에 작곡하신 우리 장타령 금방 우리 강파리가 불렀던 장타령의 주인공 김종태 각설이님을 위해서 3초간 묵념! 묵념! 묵념 많아요? 진짜요? 바로. 아마 그분도 지금 하늘에서 저희 후배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5차, 야 4차는 이제 통과했고 이제 최종 라운드입니다.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우리는 각설이는 뭘 제일 잘해야 각설이가 훌륭한 각설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각설이는 뭘 제일 잘해야 훌륭한 각설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이모가 똑똑하네. 이모도 그냥 그 주방에 있지 말고 각설이나 해. 각설이는 엿을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팔이 장구 공연 열심히 했다 그러면 뭐 여자 하나 팔아줄 게고 이게 심사예요. 심사. 만약에 보람이가 지금 들고 나가는데 그냥 바구니가 그대로 오면은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해봐요. 마지막 노래 한 곡 하고. 알겠습니다. 저 열심히 했으면 여자 하나 팔아줄게. 아니 그렇게 해갖고는 안 팔아도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무릎도 꿇고 그래야 팔아주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데 수준이 무릎도 꿇고 그래야지. 아무리 난장에서 엿을 판다고 무릎을 꿇으면 쓰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 3천원 두 개 5천원 반대요. 노래는 아미스로 드릴게요. 하나씩만 갈아주세요. 네. 하나 3천원 두 개 5천원.
야, 보람아, 여도 얼마치 팔았어? 어, 2만 원 넘었어? 아, 그러면 통과했네. 어,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어, 성원의, 진짜 힘을 입어 우리 강파리가, 각설이로 자격증을, 오늘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품바님이라고, 친구를 취하고 우리 품바 강파리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제 고맙다고 노래 한 거 해? 그래, 잔잔한 노래 한 곡 해드려. 알았어. 그리고 이럴 때 빵빠레 한번 올려주세요. 선배한테 아니 반말하고 빵빠레 한번 올려주세요. 이 씹새야요. 아, 빵빠레. 그래. 빵빠레 한번 올려다 별거 다 쳤네. 아, 나 진짜. 네? 그러니까 합격했으면 그만이지 뭐 빵빠레까지. 빵빠레. 에이, 그래 빵빠레 한번 올려다. 조용한 노래 하나 하는 거 찍어줄게. 그래. 아, 말을 그냥 조심하려니까 죽겄네, 아주 그냥. 뭔 어르신 이렇게 본다면 나 같은 거 허겄냐? 몇 장씩가 뭐 대수라고. 이제 당선됐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 당선됐는데냐, 말 당선되면 이제 도로 탈락은 없거든. 말 좀 까야지. 에이, 곰! 그 사람이 곰같이 보이네.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감독님들한테 그러면 다 편집하는 수가 있어. 편집하고 노래 다 한 개 다 나올 수가 있어. 저기 뒤에 사장님은 참 편안하게 앉아 계시네. 여신아 묵고 앉아 있지요, 있지요. 아, 저분은 또 관객이 아니에요. 아, 이 사장님, 아, 저 사장님이시구나. 저기 기도, 기도. 아무튼 노래 한 곡 하고 저는 다음 분발님 넘겨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곡 있으면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리가 이런 조용한 노래도 돼요? 울고 싶으면
있어요. 가운데 계신 누님이 이 노래를 아시는가 봐요. 따라 하시는가 보니까 가수 이동준, 예전에 탤런트 배우 이동준 님의 노래였습니다. 교대 좀 해주세요. 교대 누가 해주실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수고가 없는 데서도 이렇게 오디션 본다고 고생했네요. 네, 감사합니다.